안녕하십니까. 경한일보TV 뉴스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지난 5일 2019년 에이스 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대구대학교의 이소영 에이스 사업단장 및 김정환 대학혁신사업추진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재홍 대학정책연구소 소장이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학혁신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과 및 학생 지도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도 공유됐으며, 대구대는 소수 학습자를 위한 학생 성공 지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대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성과와 제기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중심 융합 교육 플랫폼 정착을 목표로 에이스 사업과 미래 성장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 성공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대구대 총장은 대구대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더불어 정주형 캠퍼스 조성을 통한 학생이 머무는 대학과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한일보TV 뉴스의 송민수였습니다.